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들은 피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뭐 등산을 한다던가 야외 교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등산 좋죠. 요즘 그리고 네. 등산객들이 확실히 늘었대요. 왜냐하면 실내는 위험하고 사람 많이 몰리는 곳은 위험하니까 등산은 어쩔 수 없이 약간 간격이 있고 그렇죠. 실외잖아요. 그래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연은 뭐 사실 그리고 그 자체로 요즘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시잖아요. 네. 아, 맞아요. 네. 힐링을 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등산과 같은 간단한 산책 또한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자연과 숲을 활용을 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산림치유라고 하는데요. 산림치유. 네, 나무 향기나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서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을 해서요.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또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생겨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산림치유 지도사라는 직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이게 보통 산림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산림뛰고 욕을 하시죠? 산림욕인데? 산림욕, 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 봐 일부러 이렇게 떴는데 그게 오히려 더 그랬네요. 역효과였습니다. 일단은 이 직업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숲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힐링 전도사.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흙과 나무를 느끼고 숲속과 교감을 하면서 함께 걷는 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숲과 교감하는 거.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집 앞에 뒷산에 가다가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교감을 좀 해봐요. 정말요? 하면서 이렇게 좀 넌 어떻게 살아? 정말인가요? 뒤돌아서가지고 등도 한번 이렇게 퉁퉁퉁. 정말이시죠? 예, 예, 예. 네, 진짜 교감하시나요? 예, 이렇게 교감을 합니다. 그런 건가요? I see you. 그렇죠. 자연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 소원도 좀 빌고. 아, 소원도 빌고. 내년 내가 너한테 앞에 왔을 때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게. 기다려줘. 네, 이렇게 어떤 일 수행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산림치유 지도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개발 적용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세부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을 시키는 과정을 또 거친다고 하고요. 또 이외에도 치유의 숲 기반 시설인 숲길이나 연못, 야생화 단지 등을 관리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 아까 교육 씨가 말한 그런 치유적인 개념, 네, 맞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인 것 같아요. 네. 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목표인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서요, 삶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와 습관에서 벗어나고 자연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자신의 숨겨진 가치를 찾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숲의 기능을 소개한다고 하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직업 이름 듣고는 생소했는데 하는 일 들어보니까 뭐 비슷한 직업들을 과거에도 좀 접했.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산림치유 지도사 유사한 직업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사한 직업으로는 산림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숲 해설가가 있었고요. 숲 치유사 그리고 등산 안내인 유아숲 지도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직업들 사이에서 좀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일까요? 네, 좀 차이점을 들어보자면 이들 직업과는 다르게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직업이니까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산림치유 지도사로 활동을 하려면 무엇보다 산림치유 지도사 국가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국가 자격. 네, 맞습니다. 자격증은 지정된 기관에서 양성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 시험에 통해서 합격을 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과정은 1급 같은 경우에는 18과목 130시간, 2급의 경우에는 24과목 158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교육 내용은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실행 그리고 기획과 관리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고 또 분야별로 교육 과목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뭐 다른 건 필요 없는 건가요?
산림치유 지도사는 자격 요건에 학력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학력의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숲 해설과 유아숲 지도사, 숲기 체험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3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누구나 산림치유 지도사에 도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산림치유 지도사가 되려면 자격증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숲을 좋아하고 자연을 맞아요. 사랑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숲을 이루고 있는 식물과 동물 등 자연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이해가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숲에서 참여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숲 과 식물 그리고 건강 관련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양한 사람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해심,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고할 만한 채용 소식은 없을까요? 네, 최근 관련 채용 소식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장수군청에서 2020년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고요. 숲 해설가 및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증 등 기타 산림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마감일은 3월 25일까지라고 하니까 워크넷을 통해서 참고하셔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세한 직업 현황 알아봐야 할 텐데 산림치유 전도사는 현황이 어떤가요? 지도사. 네. 네, 산림치유 지도사는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65명이라고 하고요. 치유의 숲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4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현재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치유 활동을 통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산림치유 지도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산림치유 지도사는 주로 치유의 숲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주 5일 하루에는 8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고요. 네. 이전에 산림치유 지도사는 치유의 숲에서만 활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치유의 숲을 포함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직업 산림치유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중장년층 선배님들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직업으로 선정하시기에 앞서서 좀 참고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학력 제한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산림치유 지도사 대부분들은 되게 고학력자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숲에서 일한다는 좋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숲이 오지에 있는 점에서 근무지와 거주지가 멀게 되면 좀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숲이 가까이 있으면 뭐 앞산, 뒷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주 갈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맞습니다. 멀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산림치유 지도사 추천하는 이유 들어볼까요? 근데 아무래도 신중년 세대들은 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산림치유 지도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학력이나 전공 등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변경이 되면서 누구나 교육과 취득 과정을 통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산림치유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인생의 연륜으로 치유 활동을 하고 싶은 신중년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직업일 것 같습니다.